자, 오늘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문제집은 72쪽. 네. 혹시 주원아, 자기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디서? 한 번은 뭐 게임에서도 들어봤고. 게임에서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요. 그냥 옛날에 한 2년 전에 제가 게임에서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배우고 나서 제대로 알게 됐었거든요. 게임. 아, 그래. 자, 운동장 아니면 뭐 무슨 무슨 장 하는 것처럼 무도장 이런 것처럼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뜻해. 그러면 자기장이 뭐냐?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을 가리켜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 가끔 뭐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막대좌석이 있어. 이 막대좌석 위에다가 투명한 판, 얇은 판을 갖다가 올려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운 철가루 갖다가 솔솔솔 뿌려주면은 그 철가루가 어떤 게 선이 보이면서 곡선 같은 게 보이면서, 이렇게 고르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고르게 뿜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이 보이게 돼. 자, 선이 보이면서 철가루가 배열하는 걸 보게 된다? 자, 이 선을 갖다가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력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자기장이 펼쳐 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장의 모습을 눈으로 쉽게 볼수 있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해. 자, 철가루를 이렇게 뿌렸을 때 철가루가 이렇게 어떤 선의 모양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공간이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자기장. 좌석 주변과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자, 방향과 세기를 알아야 돼. 방향은 좌석 주위에 놓은 나침반 받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똑같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위치에다가 나침반을 둬. 자, 나침반의 좌침도 일종의 좌석과 같은 역할을 하지. 네.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 좌침의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쪽이 S극이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배웠다. S극과 S극, N극과 N극처럼 서로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S극과 N극처럼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극 사이에서는 어떤 힘? 청력. 폭력이 아, 아니라? 청력이 아니구나. 인력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한자로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그래. 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자, 지구가 있어. 자, 나침반에 딱 펼쳤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지구의 S극을, 이제 지구의 북쪽을 항상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쪽이 실제로 S극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극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다고? 자기장의 방향은 좌석 주변에 놓은 나침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자, 만약에 여기 위치에다가 나침반을 두잖아?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게 돼. 그리고 이쪽은 S극. 자, 그러면 봐봐. 왜 S극과 N극은 서로 다른 종류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돼.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침반 좌침을 두게 되면은 나침반 좌침의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게 된다. 왜 그래? S극하고 N극은 서로 끌어당기니까. 자, 그래서 자, 좌석이 이렇게 있을 때 좌석의 왼쪽에다가 나침반을 뒀더니 자, 지금 좌침의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가리켰다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펼쳐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지금 오른쪽에다가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봐라. 뭐로 알 수가 있다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요 막대 좌석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뒀을 때
자, N극이 이쪽을 가리킨다면 이렇게 나가고, 자, 여기에 뒀을 때 N극이 왼쪽을 가리킨다면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다. 자, 요거를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이거는 이미 주원이가 알고 있어. 자, 자석하고 클립이 있어. 지금 자석이 클립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더 세게 작용하겠지. 그래서 클립이 끌려 붙을 거야. 그런데 자석하고 클립의 거리가 멀으면 멀을수록 클립이 딸려와서 붙어? 아니요, 뭐, 아, 오히려 그게 밀어줘. 밀어내? 네, 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약해져가지고 클립이 끌려오질 않아. 가까이 두면은 손을 딱 놓는 순간 클립이 탁 와서 붙는데 멀리 어느 정도 멀리 떨어뜨리면 클립이 달라와서 클립이 끌려와서 달라붙지가 않아. 왜 그러냐?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이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세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자석하고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자기장의 힘은 약해지겠지. 지금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을 볼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자기력선의 방향을 또 눈여겨봐야 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이 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들은 가상의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이런 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N극이 자석의 N극이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자, 그다음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아.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 그러면 생각해 볼까? 자, 막대자석이 있어. 클립이 많은 곳에다가 막대자석을 딱 떨어뜨렸을 때, 자, 여기 막대자석의 중간 부분에 클립이 많이 붙니? 양쪽 끝 부분에 많이 붙니? 끝부분이요. 그렇지. 양쪽의 끝 부분에 클립이 많이 붙어. 그 얘기는 자기력의 그 세기가 어디가 더 크다는 거야? 그 끝쪽. 양쪽 극쪽. 다시 말해서 양극 쪽에 자기력의 세기가 가장 크다는 거야. 여기 가운데 부분은, 자석에서 가운데 부분은 자기력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했으니까, 자, 자기력선이 가장 촘촘하게 있는 곳을 찾아보면은 어디야? 여기가 가장 촘촘하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빛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이니? 지금 자기력선의 간격이 가장 촘촘한 곳이 어디냐면 양쪽 극 부분이야. 양쪽에 여기 끝 부분. 자, 요 말단 부분에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하다. 요 그림만 딱 보고도 아, 자기력이 가장 센 곳은 바로 여기 양쪽 극 부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다음에 특징은 알았으니까 자, 이번에 중요한 게 바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곳이야. 자,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봐야 돼. 자, 먼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 지금 S극이야. 그러면 나침반의 N극하고 S극 사이에서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어떤 힘이 발생해? N극하고 S극 사이에서는 청력. 아,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고,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게 한자가 어려워서 그래. S랑 N이요. 아, S랑 N. N 인력.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극이,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서로 마주 보게끔. 됐지? 자, 이쪽에다가 나침반을 뒀어. 그러면, 야, 여기가 지금 막대자석의 N극하고 가까운 쪽에는 누가 끌려와야 돼? S극이 끌려와야지. S극.
그러니까 S극이 왼쪽을 향하게 되고 N극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라.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자, N극에서 나온다. N극에서 나온다. 이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다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요 좌석의 N극과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서로 똑같이 오른쪽 쪽으로 향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됐어? 자, 여기랑 여기는 애들이 이해를 잘해. 그런데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를 되게 헷갈려해. 자, 봐봐. 어려운 거 별로 없어. 자, 앞에서는 여기 정 가운데 부분에서는 N극에서 쭉 나가고 S극으로 쭉 들어가. 일자로. 그런데 여기 가장자리, 여기 옆에 옆구리를 보면은, 옆구리 쪽을 보면 N극에서 나와서 곧장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N극에서 자기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자, 요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왜?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동한다며. 이렇게 이동을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 향할 테니까 N극이 어디를 향해야 돼? 왼쪽으로 향해야 돼. 왼쪽, 네. 자, 이 부분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자, 요 옆구리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해서, 띵.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여기에 나침반을 뒀어. 자,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가리켜야 돼, 오른쪽을 가리켜야 돼. 오른쪽. 아이, 잠깐만요. 요 그림을 봐. 엔극은 왼쪽. 그렇지! 잘했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자, N극이, 그럼. 나침반의 N극도 왼쪽을 가리켜야지. 잘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침반의 N극은? 반대로 왼쪽에. 아예 똑같이 왼쪽! 왼쪽. 잘했어. 왜? 이렇게 자기장이 S극 들어가잖아. 쪽으로. 네, 그렇지. 반대로. 그러면 봐봐라.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는 똑같지. 자, 네. 여기에 있는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 아니, 아 잠깐만. N극에서 이렇게 가니까. 아니다. 이렇게 가니까 N이 왼쪽에 있어요. N이 왼쪽? 여기 그림 봐봐. N이 왼쪽. 자, 요 그림 봐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N극은 오른쪽을 향해야 N극이 하는 거야. 오른쪽. 네. 그렇지. 자,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N극은 항상 S극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자, 서로 마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침반을 두게 된다면, 자, N극하고 가까운 쪽이 S극이 되겠고, S극과 가까운 쪽이 N극이겠지. N극. 네. 자, 이렇게 표시하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꼴이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찾을 줄 알아야 된다잉.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맞배기로 오른쪽에 보면은, 간단해. N극과 N극, S극과 S극.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청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력이 이어지지가 않네. 자, 게다가 또뭘 봐야 되냐? 자, N극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N극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 N극에서 나온다, N극에서 나온다. 서로 나오다가 부딪히는 거야. 자, 이 둘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S극과 S극을 볼까? 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라 그랬어. 항상 N극에서 S극이야. 요거 기억해야 돼. S극끼리 바라볼 때에는 자기장이 자,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자,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자, 이 둘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다른 극 사이 N극과 S극을 봤더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서로 이어져 있어. 자, 이때 어디가 문제에선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 알려주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어?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네. 자,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출발하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1번. 자기장은 좌석 주위에만 생긴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좌석 주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야. 어디에도 생기느냐? 좌석 주변에도 생기지만, 지구 있지. 자, 지구 주변에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지구 주변에도. 왜? 지구도 하나의 일종의 막대 좌석과 같잖아? 자, 나침반의 좌침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쪽이 실제로 S극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자, 여기는 N극이겠지. 남쪽이 N극이겠지. 그래서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자기장이 펼쳐진다. 자, 지구에 자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태양에서부터 11년 주위로 태양풍이 발사되어서 나와. 즉, 전기를 띤 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구로 이렇게 우주로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그냥 노출이 되면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랑 똑같아서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고맙게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놈의 자기장이, 자,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러지?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면서, 자,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주로 이렇게 극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극쪽, 남극과 북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들어가면서, 자, 11년 주기마다, 남극과 북극 주변에 오로라가 되게 진해져. 혹시 오로라 실제로 본적 있니, 주원아? 아니요. 그래, 선생님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야. 죽기 전에 오로라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있고 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있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도 자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져. 그래서 자기장은 좌석 주변에만 생기는 게 아니야. 됐지?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반 좌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아? 틀려도 되니까 보지 말고 한번 해봐.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N극의 방향. N극이 가리키는 거. 네, 이거 오. 그렇지. 우리 이렇게 찾았지. 잘했어.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로 생긴다. X. 그렇지. 가까울수록 좌석의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세졌지. 거리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질문. 자기장은 항상 접촉해야만 발생한다. 맞아? X? 떨어진 물체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진 물체에도 작용해. 잘했어. 자, 그다음에 2번을 봐봐.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 봐봐. 가와 나가 좌석이야. 그런데 지금 가로 들어가고 나로 들어가고 얘네들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았네. 자, 그렇다면 가와 나는 각각 무슨 극일까? 자, 이때 다른가? 다른가? 서로 N극과 S극처럼 다른 경우에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였잖아. 그런데 얘 지금 이거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빨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극이야. 같은 그런데 거. N극끼리겠느냐, S극끼리겠느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자기장의 방향이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지? 자, 요게 아주 중요해. 지금 가를 봤더니 가로 뭐가 들어가? 자기장이 들어가. S 그럼 가는 뭐야? 극이에요. 그렇지, S극이야. 나는? S 극 오, 똑같이. 나도 S극이야. 좋았어. 그래서 가도 S, 나도 S. 그러면 근데 가와 나 가와 사이에는? 사이에는 인력
아, 같은 거, 아, 청력, 청력. 청력, 그렇지. 자, 인력은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청력은 밀어내는 거.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방향을 찾는 걸할 거야. 준비물은 오른손이면 돼, 오른손. 이거 선생님 학교에서 시험 볼때 애들 다 이래.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서로 직각이 되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았단 말이야. 하나는 전류의 방향, 하나는 자기장의 방향, 하나는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찾았는데 지금은 엄지손 이렇게 찾든지 아니면 이렇게 찾든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오른손만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 자, 봐봐.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 먼저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어떤 모양이냐? 자, 도선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펼쳐진다. 자, 동심원이 뭐냐? 중심이 똑같은 원 모양이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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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걸 동심원이라 그래. 자, 물에다가 강에다가 돌멩이 똑 떨어뜨리면,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돌멩이가 퐁당 빠진 걸 기준으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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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물결이 이르지. 자, 얘를 갖다가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요 가운데가 바로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요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보자. 손은 엄지손가락하고 요거. 자, 이렇게 감싸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둬야 돼. 그러면 봐봐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NFS 전지, 전류. 전류 그러니까 전지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큰큰 면이 마이 전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요거. 봐봐라. 아 이거 이게 전에 배웠던 건데. 그치? 근데 괜찮아. 헷갈려, 당연히.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자, 봐봐. 아, 통화하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그런데 지금 주원이가 헷갈렸던 건 바로 전자야. 자,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얘네들이 서로 반대였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런데 전류, 선생님은 전류를 물어봤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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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자, 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그럼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두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봐봐. 얘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 그러면 여기는 전지에 무슨 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전지에 무슨 극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는 전지에 무슨 극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플러스 그렇지! 아 잘했어. 플러스, 이제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왜냐?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 아니, 흐르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를 이렇게 두고,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싸 쥔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여기 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펼쳐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 나침반에? 플러스 플 아니 나침반에 N극 그렇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이런 데다가 나침반을 딱 줘. 여기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골라라라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얘 지금 이런 식으로 감싸졌으니까 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겠네? 오른쪽으로 가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N극이 오른쪽으로 향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나침반을 도선의 저쪽,
저쪽 반대쪽, 저쪽 뒤쪽에다가 뒀어. 저 위가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입체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의 뒤편에다가 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저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자,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겠지. 네. 자, 질문. 이해되니? 근데 N극이 근데 왜 왼쪽을 아니 N극이 왜 왼쪽에서 봐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을 잡아봐.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이 도선을 중심으로 앞쪽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지고 저쪽 뒤편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져. 어때? 도선을 두고 도선의 앞쪽에 나침반을 두느냐, 뒤쪽에 나침반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지. 네.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다가 나침반을 둘때 N극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야. 왜냐?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것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자, N극이 오른쪽에 향하게 되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뒤편에다가 나침반을 뒀을 때에는, 자,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도 왼쪽을 향하게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도선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도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잖아?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를 확실히 이해해야, 그래야 나머지 뒤편의 어려운 부분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먼저 3번부터 보자. 자, 지금 전류가, 책은 절대로 보지 마. 지금 전류가,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 그렇단 얘기는 여기 아래가 무슨 극?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극, 위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 들어봐. 오른손 어떻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지. 위쪽으로 둬야 돼. 그러면 전선을, 얘가 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선을 이렇게 감싸봐. 네.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주원이가 봤을 때이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선생님, 이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지, 아니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돼.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딱 보여. 이게 반시계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 혹시 봐봐. 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니까, 자,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봐봐라. 나침반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쪽이 다르게 돼. 자, 만약에 A에다가 나침반을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봐봐,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을 향하겠지?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뒀어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겠지? 자, C에다가 놨어요. 앵글이 여기에서는, 봐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위쪽이니까, 저쪽 도선의 뒤쪽이니까, 자,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향하겠지? 이 부분 이해가 되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좋았어. 자, 봐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 그러면 엄지를 항상 손을 계속 이용해야 돼. 엄지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도선을 감싸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A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자,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동서남북을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자기장이 그냥. 여기서는 네, 봐봐라. 오른쪽. 남쪽이야. 왜 남쪽? 아, 이게 지금부터 아래쪽을 가리킨다면 남쪽이라고, 방위표로 해서 남쪽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동쪽이라고 얘기할 거고, 자, 도선의 저쪽 뒤편으로 이동을 한다면 북쪽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네. 이쪽으로 이동하면 서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동서남북, 여기 방위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할 거야. 네. 네.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싸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자, 요쪽 방향이다. 이렇게 움직이지. 네. 그러면 A 지점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아래쪽. 솔직히 말하면 아래쪽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 화면에서 주원이가 있는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만 얘기를 하자라고 이 문제 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B 지점은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여. 반시계? 아, 반시계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어지지 뭐라고 해야 되나? 끊어지지 않고 자기장의 방향이 자 요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각각 ABC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놓았을 때 그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ABC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A 지점에서는요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이거 지금 입체적으로 화면 모니터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원래는 모니터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인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아래쪽을 가리키니까 남쪽이라고 얘기를 할 남쪽. 거야. 그 네. 다음에 B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뒀을 때에는 자,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B에서는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게 될 거고, C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뒀을 때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C 지점에다가 뒀을 때에는 N극이 저쪽 북쪽을 향해 놓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답을 어떻게 찾냐? 자, A 쪽은 N극이 남쪽을 향해야 되니까 디귿이 될 거고요. 자, B에서는 N극이 오른쪽을 향해야 되니까 니은이 될 거고요. 그리고 C 지점에서는 N극이 저쪽 북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기역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야. 얘 혹시 찾을 수 있겠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요거 이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그래야 나머지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우리가 코일이나 아니면 둥근 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얘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얘 한번 해볼까? 이거는 주원이가 그림을 그려볼 거야. 자, 주원아, 자기장이 요렇게 되는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요렇게 되는지 그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면 돼. 준비물은 오른손이야.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엄지를 어떻게 놔야 돼? 이렇게 놔야 되겠지. 전류가 아래쪽이면은 네, 반대로. 그렇지. 그러면 도선을 이렇게 감싸준다고 했을 때 자기장의 모양이 어느 쪽이겠니? 그려볼래 한번? 시계.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반대로. 시계 방향이야. 그려봐. 그 화살표 모양. 어휴. 괜찮아. 천천히 해. 응. 이렇게. 옳지. 잘했어. 이렇게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질문. 이번에는 도선이 이렇게. 아니다. 선생님이 문제. 까만색으로 내줘야지. 자.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얘가 지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그려봐. 엄지를 어떻게 놔야 될까? 왼쪽으로 둬야 될까? 오른쪽으로 둬야 될까? 엄지는 왼쪽으로 오! 이렇게. 잘했어. 왼쪽으로 향해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를 감싸줘봐. 그럼 어떤 식이야? 그림 한번 그려볼래? 자기장? 이거 잠깐만.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렵지? 입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죠? 방향은 알것 같은데. 그 방향을 한번 그려볼래?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아, 그럼 봐봐. 아 반시계 이렇게 이거 아니야 되고, 반시계? 엄지 끝에서 봤을 돌려보면 때. 엄지 끝에서 자, 그러면 봐봐라. 알았어. 지금 맞아. 그게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봐봐. 혹시 이 중에서 한번 찾아봐.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이 도선의 앞쪽, 도선의 앞쪽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니 아니면 내려가니? 혹시 이 말이 무슨 올라가. 말인지 알겠어? 올라가?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찾을 줄 알면 돼. 잘했어. 자,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야. 얘가 지금 똑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쪽 방향으로. 그런데 나침반을 도선 위에 뒀느냐, 도선 아래쪽에 깔았느냐에 따라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때? 바뀌었지? 요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엄지는 위로 올리고 감싸줘. 자, 이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나침반은 내 손등하고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나침반은 도선의 뒤편이니까 내 손톱 쪽에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자, 여기 전류가 위로 흐를 때, 자,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펼쳐지니까, 자, 도선 앞쪽에서는 N극이 오른쪽, 도선의 뒤편에서는 요런 식으로 가서 뒤편에서는 왼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자, N극이 왼쪽을 가리키는 게 되는 거다. 자, 요거를 갖다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얘를 지우고. 자, 확실히 해야 돼, 이 부분을.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색칠해봐. 이게 돌아간 후고 이게 아 잠깐 이게 도선의 뒷면, 이게 도선의 정면 앞면. 이거 이제 한번 해봐. N극을 한번 색칠해봐. N극 이게 내려가는 거면은 올라갈 때는 둘다 반대로 돌것 같은데 이렇게 돌 텐데. 아, 잠깐. 그렇지, 맞아. 방향은 잘 그렸어. 그러면 도선의 위쪽에 있는, 도선의 앞쪽에 있는, 자, 손등 쪽을 봐봐. 그러면 내 손가락이 어느 쪽을 향해? 왼쪽을 향하지. 그렇지!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쪽은 뒷면이니까. 그렇지. 그럼 손톱이 어디를 향해? 오른쪽. 오른쪽. 잘했어.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너무 잘했어. 확실하게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원형 도선이야.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원형 도선이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네개 이렇게 생긴 판에 자,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야. 안 보이네. 자, 여기랑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밑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긴 거야. 반원 모양으로 생겼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된 거지. 자, 지금 판 위쪽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만 찾을 줄 알면 돼. 이때 전류가,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세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자, 요 지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요 지점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자, 전류가 요렇게, 띠띠띠띠띠띠띠띠. 요렇게 흐르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똑같이 엄지, 오른손을 이용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자, 지금 저 지점에서는, 엄지가 위로 올라가고 요렇게 감싸주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자기장이 요렇게. 즉, 시계 반대 반지. 방향으로 펼쳐지게 돼. 자, 그러면 요 지점을 봐볼까? 이번에는 여기 가장 위에 요 지점을 봐봐. 자, 요 지점에서는 자, 전류가요. 요렇게 흐른다. 그러면 엄지를 왼쪽으로 돌리고 자, 요렇게 감싸줘야 되니까 자, 자기장의 방향이 자, 요렇게 펼쳐지겠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봐봐. 도선의 위쪽으로 넘어가서 자, 도선의 안쪽으로, 반원의 안쪽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될 거야.
모니터에서 주원이가 있는 쪽으로 튀어나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펼쳐질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지점을 봐볼까? 자, 요 지점에서는 전류가, 자, 요렇게 들어가니까 엄지가 아래로 가야 돼. 그리고 요렇게 감싸주면은, 자, 자기장이 이렇게 펼쳐진다. 시계 방향으로.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지금 선생님이 자기장을 지금 세 군데에서 자기장을 갖다가 다 합쳐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이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 얘는 이렇게 돌, 예. 자, 이렇게 돌아가. 가운데선 이렇게 들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요 반원 도선의 안쪽에서는 세 군데에서의 자기장이 모두 다 겹쳐서서 촘촘하게 나타나네? 그러면 이거를 뭘할 수가 있느냐? 아, 반원 도선에서는 그 가운데 부분, 여기 반원 도선의 중심 부분, 중심 부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반원 도선의 안쪽에서는 어때? 자, 애들이 도선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펼쳐지네. 네. 이해돼? 자, 도선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펼쳐지는구나. 자,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왜 우리 수직 주원이는 방향? 그리고 우리 주원이는 요각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기본이 튼튼하니까, 기본기가 튼튼하니까, 자, 문제도 바로 풀수 있을 것 같아. 자, 요거 나만 한번 풀어보자고.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대. 자, 그러면 D 지점. D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어느 쪽으로 가리킬까요? N극이 일단 그럼 이렇게 흐르는 거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옳지. 나침반으로 자, 이렇게 얘는? 가는 거니까 아래쪽을 보고 있지. 옳지! 잘 찾았어. 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왼쪽을 향하고 감싸지면은, 자, 여기 내부에서, 반원 도선의 내부에서는 남쪽으로. 모니터에서 튀어나오는 쪽이니까 디귿이 되겠지. 이해됐어? 너무 잘했어. 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방금 그거를 유제 2번에서. 자, 여기서 해봐. 자, 옳게 나타낸 것을 찾아보라는 거야. 자, 전류의 방향이 다 똑같아.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겠지? 이거 3번 같아요. 그렇지. 3번이지. 잘했어. 그러면 질문. 자, 요거에서 지금 나 여기 왼쪽, 오른쪽, 정 가운데 자기장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니? 천천히 한번 해봐. 이렇게 자기장이면은 이것처럼 그리라는 거죠. 맞아. 지금 그 화살표 너무 잘 그렸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아닌가? 아니네. 잠깐만. 엄지를 이거 이렇게 써보세요. 올라가. 오른손을 써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여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쪽이지. 해봐. 잘했어.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이거는 엄지를 둬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쪽에서 위로 넘어오니까 정 가운데에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나 한번 해봐. 아이고. 반원의 안쪽에서는 안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올까? 아니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들어갈까? 앞쪽에서 뒤쪽은 엄지를 어떻게 둬야 돼? 이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어떻게? 플러스
잠깐만. 엄지가 왼쪽을 불편하긴 가리켜, 하네. 오른쪽을 가리켜? 오른쪽이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리켜. 그러면 손등이 이렇게 보여야 되겠지? 그럼 이 네. 상태에서 손가락이 뒤쪽에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서는 뒤로 넘어가네. 그러면, 손가락.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네, 뒤로 가는 건 이해되는데 이게 왜 앞쪽에서 뒤쪽이죠? 왜 앞쪽에서 뒤쪽이냐고? 네. 봐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 엄지를 이렇게 잡고 도선을 감싸줘. 정 가운데에 저 도선을 딱 쥐어. 그러면 손가락이 어떻게 넘어와? 손가락이 저 도선의 뒤쪽에서부터 얘를 앞쪽으로. 감싸서 손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반원의 아래쪽에서는 위쪽으로, 뭐라고 그러지? 이쪽으로.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반원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도선의 수직 방향으로 지금 모니터 뒤편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니터의 뒤편. 지금 선생님이 언뜻 보면은 얘가 아래에서 위로 그 도선을 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이렇게. 그 반원의 수직으로. 수직으로 모니터의 뒤편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얘가 수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 얘가 지금 그림 어떻게 그랬나? 요렇게 그리는 게 나으려? 이게 참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네. 이 뭐라 하지? 이 어떤 거? 도선의 아랫면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요렇게 그리면 돼. 이거 이 그림. 네. 이 그림이 바로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안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모니터의 뒤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요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자, 이때 전류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겠지. 네. 그러면 저기에서의 자기장을 한번 그려봐. 저 지점.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여기 있을 때가 들어왔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되게 못 찾아. 헷갈려. 그래서 저 지점을 무조건, 그림이 어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주어놔. 지금 저 지점에서 당장 엄지를 이용해. 오른손을 이용해. 자, 오른손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전류가?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 아 그렇지! 올라가구나. 잠깐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아 그렇지, 제거 맞아.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야 돼.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내려가니까 엄지를 내리면 도선에 딱 감싸줬을 때 무슨 방향? 엄지를 내리면 엄지를 내리고 도선에 감싸줘. 그러면 그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아, 이럴 때 반시계고 아래로 했으니까 아래로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겠다. 그렇지! 시계. 잠깐만. 시계, 시계? 맞아.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시계 방향. 잘했어.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어떤 그림 했었지? 그거에 반대겠다?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그 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전류 어떻게 그리지? 첫 번째, 전류 어떻게 그리지?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장은 어느 쪽이지? 그걸 그때그때 다 찾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봐보자. 각각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위와 아래의 나침반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 자,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가와 나의 나침반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지겠지. 한번 네. 찾아볼래? 가는 나침반의 N극이 어디 쪽으로 향할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지! 잘했어. 자, 잘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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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여기. 자, 그러면 이쪽은? 여기 뒷면, 도면의 뒷면이니까 여기 반대로. 옳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오른 동서. 그렇지. 2번. 잘했어. 어, 지금 전전전전 감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하고 있어. 엄청 잘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이다. 뭐냐면 코일이야, 코일. 자, 봐봐. 코일은 좀 달라. 주원아. 원형 도선. 이 원형 도선에서 자, 반원으로 된 거 정 가운데에서는 직선 형태로 자기장이 펼쳐졌었지. 네. 그치? 이때 그 직선 모양이 코일에, 예,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코일을 관통하는 형태야. 그치? 왜냐? 그 코일에 흐르는 그 전선에 수직으로,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펼쳐지니까, 자, 코일이 하나가 아니라, 아, 미안해. 코일이라고 얘기 잘못했네. 자, 요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쭉 있는 것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요렇게 코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원형 도선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쭉 있으면 한 개의 원형 도선 안에 원래 자기장이 이렇게 관통했었었는데 코일 여러 개가 쭉 있으니까 그 사이를 관통하는 자기장이 직선 형태로 쫙 나타나겠지. 네. 근데 이 모양이 마치 막대자석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막대자석이 여기에 그림이 딱 나와 있는 거다. 자, 그럼 보자. 코일 주변 자기장의 모양. 자, 내부가 어떤 모양이냐? 자, 내부는 직선이다. 자, 코일의 내부가 자, 이렇게 직선 형태라는 거야. 그리고 외부는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하다. 자, 코일 여러 개가 코일이 쭉 있으면은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을 띠게 돼. 자, 이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 형태가 마치 막대자석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야. 코일이 딱 나왔다 하면 아, 막대자석하고 자기장의 모양이 비슷하다. 대신 코일의 내부는 어떻다? 직선 형태겠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어느 쪽이 N극이고 어느 쪽이 S극인지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N극과 S극을 어떻게 찾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했었어, 이거를. 그런데 이제까지 엄지가 뭐였지? 무슨 방향? 엄지가 자기장 방향 아니었는데 전류? 엄지가 그렇지. 전류?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요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코일에서는 반대로 바뀌어. 요거, 문제 잘 나오겠지? 자, 코일에서는 직선 모양인 게 뭐였어? 저 코일 내부를 흐르는 자기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엄지를 갖다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고, 요네 개의 손가락을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둘 거야. 자, 정리한다. 우리가 앞에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는 엄지가 전류의 방향, 네 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었어. 그런데 코일에서는 네 개가 전류의 방향, 엄지가 자기장의 와. 방향이야. 알았지? 그러면 엄지가 펼쳐지는 쪽이 N극이 되겠네. 그럼 엄지의 반대쪽이 S극이 되겠네.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봤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전류가 오른쪽에서 올라가서 자, 왼쪽으로 내려오네. 자, 지금 이런 코일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입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코일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릴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주원이가 봤을 때 주원이 바로 앞쪽에 있는 자, 요 전선만 보는 거야. 자, 지금 봤더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뒤로 넘어갔다가 앞에서 올라가 뒤로 넘어갔다가 앞에서 올라가 뒤로 넘어갔다가 앞에서 올라가. 그러면 주원이 앞쪽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 앞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네. 그치? 그러면 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손가락 네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야. 자, 해봐. 이렇게 손가락 네 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그러면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가리켜? 왼쪽을 가리키지? 그러면 코일의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침반 뒀어. 자, 여기가 좀 두껍게 하자. 안 보여.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데, 자, 이쪽에다가 나침반을 딱 뒀더니,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왼쪽을 가리켜. 왜?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N극이 왼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줬어? 그럼 이쪽이 S극이니까 S극, N극이 어디를 가리키겠어? S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을 가리키겠다. 왼쪽. 자, 요거 기억나지? 이쪽이 어려웠었지?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돼? 자, 나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N극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N극에서 나와서 자기장이 이렇게 가지. 오른쪽을 향하니까 여기다가 둔 나침반의 N극도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핵심 또 중요한 거 뭐냐? 코일 내부에 둔요 나침반이야. 이 나침반에서 N극은 어디를 가리키냐? 아까 N극이 왼쪽이었다며?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기 왼쪽이 N극. 이런 식으로 극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연습을 하면서, 요것까지만 연습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자, 지금은 너무너무 잘 따라와줬는데, 주원아, 이거 좀 연습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완전히 주원 있게 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ABC 부분에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했어. 자, 전류가요. 지금 이렇게 흐른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대. 그럼 봐봐라. 자, 여기 잘 봐. 요 부분을 봐야 돼, 요 부분.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 이쪽이 앞쪽이네. 이쪽이 앞쪽이네. 이해됐어? 그림에서 찾을 수 있겠어? 눈이 좋아야 돼. 자, 눈이 좋아야 돼. 아까가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지금 요 부분을 봐봐. 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전선이 더 앞쪽으로, 주원이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입체적으로. 보여? 네. 그러면 주원이 앞쪽에서 전선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자, 전류가 주원이 앞쪽에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요렇게 뒤쪽에서 넘어와요. 그러면 네 개의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펴야 돼요. 자, 감싸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감싸줘야 돼? 이렇게 감싸줘야 돼? 해봐.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감싸줘야 돼. 그래야 내 손가락이 앞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N극이 어느 쪽이야? N극이 주원이가 봤을 때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이요. 잠깐 이렇게 잡고. 엄지가 왼쪽을 가리켜, 오른쪽을 가리켜? 엄지가 오른쪽을. 그렇지.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야. 아, 오른쪽이네. 그렇지. 여기가 S극이야. 자, 그럼 봐봐. 지금 되게 헷갈리는 부분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 주원아.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란 얘기는 자기장 한번 그려볼까요? 자기장이 이렇게. 내부에서는 직선. 이렇게 직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지. 다시 맞지? 돌아오고. 네. 자, 그러면 N극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A에서 N극은 어디를 가리켜? 오른쪽. 그렇지. 동쪽. 자, 그러면 B에서는? 옳지, 똑같이 동쪽. 옳지. 그러면 C에서는? 여기도 동쪽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동쪽이요. 봐봐. 여기가 많이 헷갈려. 자, 자기장이 N극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러면 화살표가 네. 가리키는 쪽으로 N극이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나침반의 잦짐이 N극이 왼쪽을 가리켜야 돼. 이해됐어? C가 역인 줄 알았어요. 아, 잠깐만. 지금 여기 그러면 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더, 한번 더. 내가 방금 했던 거랑 반대를 생각하지 말고, 반대를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봐, 주원아. 자,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앞쪽에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번에는 전류가 앞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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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원이 앞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럼 엄지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엄지가 왼쪽이고 옳지. 그러면 왼쪽. N극이 왼쪽. 그렇지. 그러면 A에 둔 나침반의 N극 어디를 향해?
왼쪽을 향하고 옳지. 그러니까 여기는 B도 왼쪽을. 옳지. 얘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C는 오른쪽. 그렇지. 너무 어려운 거 잘했다. 주원아, 너무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까지만 하자. 너무 수고했다. 요거까지만 하자. 자, 전자석이 뭐냐면 똑같은 코일 속에다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철심을 넣은 거야.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인데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기장이 펼쳐지잖아. 자, 그 자기장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되는 녀석을 전자석이라고 해.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극이 있어. 왜? 막대 자석과 같으니까 극이 있어. N극과 S극이 있고요. 자, 세기. 얼마든지 내가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 왜? 전류의 세기가 그랬구나. 셀수록, 코일을 더 촘촘히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자석은 세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자, 어디에 이용되느냐?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이게 뭐냐면, 그왜 폐차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철로, 고철로 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올리는 기중기가 있어. 전류가 흐를 때에만 폐차가 딱 달라붙는 거야.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MRI, 이런 데에 이용이 된다. 자, 그러면 N극과 S극 찾는 건 아까 여기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한번 봐볼까? 5번. 자, 요거는 우리 주원이가 한번, 시간 천천히 걸려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봐. 자, 필요한 건 뭐? 오른손.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엄지가 N극의 방향이야. 자, 그러면 가에서 한번 찾아볼까? 비요. 아이고, 잘했죠? 나는. 나는 반대로 C. 옳지, 잘했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같은 극이니까 청력. 완벽하다. 너무 잘했다, 주원아. 자, 그러면 우리들의 숙제. 네. 주원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 네,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네.